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사랑입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일찍 가게 왔는데 포스트 오피스에서 매어가 하나 왔어요. 소포가 하나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쪽 반대쪽에는 주소가 직접 쓰여 있어 가지고 반대쪽으로 한번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왔더라고요. 아마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메아를 보내신 것 같아요. 소포를. 대체 뭘 보냈을까요? 뭐 보냈다고 전화도 받지도 안 했는데, 뭐가 흙이 묻었습니다. 흙이 있어요, 흙이. 제가 지금 반대로 열었더니, 아이고, 어떻게. 저쪽에 주소가 박스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가 흙이 묻었네. 가만있어 봐요. 박스에 흙이 튀어나옵니다. 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엔조이 타임,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저한테 뭐 선물을 보내셨나봐요. 어머. 제가 이거 카메라 촬영하는 산발이도 없어가지고 그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걸 다 사서 보내셨네요. 와. 이 귀한 거를 제가 한번 스토어 한번 가서 사야지, 사야지 하면서도 계속 못 사고 있었는데. 진짜 저한테 꼭 필요한 귀중한 선물이네요, 진짜. 선물 보내 오셨고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아. 손등에 털로 직접 이렇게 저한테 시멘트 화분 만들으라고 아마 보내셨나 봐요. 그 전에 연말에 크리스마스인가? 그때 뭐 이거 떠서 보내준다고 그러는 걸 제가 시멘트 화분 만들 시간 없다고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준비를 하셨나 봐요. 와, 진짜 이거 하나하나 뜰라면 더 엄청 친구님 거 떠서 화분 만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뭔지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큰 거, 작은 거. 이거 머리다 쓰고 다녀도 예쁘겠네. 이렇게.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와, 이렇게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플로리다 백수님, 저한테 너무 큰 넘치는 선물을 보내셨네요. 아유, 이거 하나하나, 이거, 뜰라면 엄청 힘드셨을 텐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직접 떠가지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요. 이거는 뭐가 흙이 있는 거 보니까 다육인가 보네요. 제가 거꾸로 열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언박싱을 했네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오, 이게 뭐예요? 어머머머머머. 이거 당인 아니에요? 당인금? 제가 우리 집에 당인은 많은데 당인금이 없다고 한번 말한 적 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웬일이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3두, 4두짜리네, 4두짜리. 너무 이뻐요. 아, 진짜 너무 이쁩니다. 아유, 친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엔조이 타임 플로리다 백수님은 주로 이렇게 손재주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뜨셔가지고 시멘트를 화물을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냥 시멘트만 묻혀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내추럴하게 해서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 플로리다 백수님은 이 똑같은 거 가지고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화분들 잘 만들어 쓰시지만 이 플로리다 백수님 아이디어는 진짜 아무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진짜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요. 와, 이렇게 용도별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골고루 보냈는가 봐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이스까지 다른 것도 있고. 아, 너무 이쁩니다. 친구님, 이렇게 산발이도 보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저희 구독자님들, 혹시 엔조이 타임 플로리다 백수님, 친구 안 맺으셨으면 구독 버튼 꾹꾹 눌러가지고 구독하시면 아주 볼 때마다 힐링할 수 있는 채널이니까 꼭 방문하셔가지고 친구 맺으셔요. 아, 너무 예쁩니다. 아, 이렇게 넘치는 선물을 아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떨리네요, 떨려. 친구님,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이쁩니다. 제가 언박싱은 직접 손으로 언박싱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언박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플로리다 백수님, 정말 넘치는 사랑 감사합니다. 다육사랑, 호육사랑, 항상 사랑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님, 유튜브 친구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바이. 이렇게 가게에서 언박싱 했습니다. 빠이.